지목을 보겠습니다. 지목은 출제가 아주 자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8개의 지목이 있다 했죠. 그러면 문제 출제하기 아주 좋아요. 그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선 지목에 대해서는 토지 필수항 중 두 번째 지목. 이 지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 한자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근데 이게 눈이라고 하면 안 돼. 눈목자지만 우리 뭐 오목을 둔다 뭐 할 때 이 눈목자를 쓰지만 여기서 이거는 이제 토지를 분류한 목록이다. 분류 목록. 목록이라 할 때 저목자 쓰는 거예요. 목록. 근데 토지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지목은 토지를 주된 용도. 자, 여기서 주된 뭐에 따라서 나누냐면 용도.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용도.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목주의를 중요. 여기서 이제 분류 기준이 용도 지목주의다. 용도에 따라 지목을 분류한 용도 지목주의를 취하겠다. 요걸 일단 기억해야 되고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 등록해 놨다. 구분해서 등록했어. 이렇게 구분한 등 구분에 등록한 목록이 지목이야. 토지 눈 하면 말 이상하잖아. 목록이 다르네. 분류 목록이야.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은 기본 개념은 이렇게 목록에 따라 나눴다. 주된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나눴다. 이걸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가 이제 지목을 부여할 때는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 지목을 분류할 때는 지목 법정주의. 이 법정주의라는 것은 우리 지적법에서 즉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을 보면 몇 개로 나눴다고? 28개로 법으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정주의란 말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제 물권 법정주의 이런 말 배울 거예요. 이 법정주의란 것은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나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도 안 되고 명칭을 만들어도 안 되고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법에 규정된 지목을 그대로 사용하되 용어를 마음대로 바꿔도 안 되고. 그래서 28개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용지란 말이 붙은 게 9개가 있어요. 용지. 알았어요? 이걸 마음대로 붙여도 안 돼요. 만약 지목이 공원은 있지만 공원이 있어 이런 지목. 근데 공원 용지라고는 없어. 알았어요? 지목이 주유소 용지는 있어. 주유소 용지 있지만 주유소란 지목은 없어. 또 용지는 있지만 이거. 또 주차장 용지가 없어. 주차장이란 지목은 있는데 주차장 용지는 또 없어.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목 이런 걸 아무데나 붙였다 뜯다 하는 게 아니라 법정주의란 건 뭐라고? 명칭 규정된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만약 공원은 공원이라고 해야지 공원용지 하면 틀리는 것이고 주유소용지라고 해야지 주유소 하면 틀리는 것이고 주차장이라고 해야 될 걸 주유소용지라고 하면 안 돼요. 주유소는 용지고 주차장은 그냥 주차장이야. 그래서 주유소 이런 지목은 없고 주유소용지라는 지목만 있어요. 그 명칭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명칭을 쓰더라도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서 지목을 부여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지목 설정 원칙이 있다는 거지 뭐. 지목을 설정할 때는 이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지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목 설정 원칙은 뭐냐? 첫째, 지목은 한 필지마다 일필지마다 하나 일필 일목의 원칙. 일필지마다 지목 몇 개? 몇 가지? 한 가지씩 붙여라. 일필 일목의 원칙. 일필 일목의 원칙.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부여했다 했는데 그럼 용도가 일필지 용도가 하나면 좋은데 하나가 아니면 어떡하느냐. 하나가 아닌 경우도 많죠. 어떤 사람은 지목을 봤더니 자기 땅이 있다는 거야. 봤더니 집 짓고 살아. 그러니까 집을 짓다 대라고 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텃밭도 갖고 놨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작물도 재배했네. 이건 뭐야? 전이네. 이 뒤에 보니까 과실 유리, 과일 나무도 심어놨어. 그 뭐 과수원이야? 또 봤더니 옆에 차도 주차해놨어. 그럼 주차장이야? 한 필지를 여러 용도로 이용하고 있어. 아 이게 자꾸 들어가서 힘드네. 자 이렇게 한 필지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으면 그럼 한 필지 용도 하나가 아니잖아. 수평적으로 경합이 돼요. 용도 경합.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떠냐?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아까 여러분 양입지할 때 나왔던 거 이때는 뭐라 하냐면 주된 지목을 따라 주 지목을 따라간다 추종. 자
주 지목 추종의 원칙. 이건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분류했으니까 주 용도 추종의 원칙 같은 말이야. 주 지목 추종, 주 용도 추종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디가 가장 주가 된 걸까? 여기 살고 있고 밭도 가꾸고 차도 주차하고 과일 나무도 심어놨어. 요거 주거용이지? 이게 주된 거야. 이게 주야. 즉 주거용은 대가 주된 거. 이건 다 부수적으로 쓰는데 불과한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목을 찾아가라. 주 지목 추종. 이건 용도가 수평적 경합. 용 수평적 평면적으로 용도 경합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용도를 찾아간다. 이걸 주지목 추종, 주용도 추종이라고 그래.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토지를 그럼 용도를 뭐로 쓰느냐 봤더니 계속 바뀔 때도 있어.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보니까 여기 내 밭이 있다. 집 옆에 밭이 있어서 전으로 쓰고 있는데 겨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재배하는 것도 없고 비워놨더니 공터야.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갖다 대기 시작하네. 차를 대. 차. 한 대 계속 대네. 그래서 계속 대다가 겨울, 가을에서 겨울은 차를 대고 봄에 또 날씨가 따뜻해져 경작하려 보니까 또 곡물 또 재배하고 그러면 겨울, 늦가을부터 겨울은 주차장이고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전. 그러면 계속 지목 바꿔야 돼? 봄에 재배하려면 쫓아가서 지목 바꿔서 전. 가을 끝나고 나서 이제 주차장 바꿔야 되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겨울에 좀 차점 주차했다 지목을 바꿀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생기면 자 일시적인 용도 변경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생기면 지목은 바꾸지 말라. 즉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일시적인 변경 지목 불변이라는 얘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속성 즉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영속성의 원칙. 자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으면 지목은 안 바꾼다. 일시변경 불변 원칙을 뭐라고 한다?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 원칙을 뭐라고 한다고? 영속성의 원칙. 이렇게 한 겨울에 일 쓴다 해서 지목 안 바꾼다는 거야. 또 여기 인삼을 재배했다. 한 6년근 재배하고 나서 한 지력이 다 소진됐어. 그냥 휴경했어. 몇 년 놔뒀다 하더라도 지목은 안 바꿔. 일시적인 거라.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생기면 지목을 바꾸지 말아라. 이런 걸 일시변경 불변 원칙이라고 그러고 요 세 가지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용목적 추종 원칙. 따라간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네. 사용목적 추종이라는 것은 이건 관계 법령의 목적의 구속. 관계 법령의 목적의 구속이 된다. 용도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 사용목적 추종 원칙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제1조를 배웠죠. 1조가 뭐라고? 이 법이 목적이라고 했잖아. 항상 이 법이 목적이 거기 목적이 다 나와 있어. 만약 택지 개발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는 지목이 다 뭐가 되냐? 대가 돼. 건물이 없어도. 공장부지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성한 토지는 공장이 없어도 다 뭐다? 공장용지. 가족묘지 조성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조성한 토지는 뭐야? 지목이? 묘지야 그냥. 시체나 유골이 안장되어 있지 않아도 묘지가 돼. 이런 것은 관계 법령의 목적에 구속이 된다. 이런 내용.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는 실정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학설이 뭐냐? 학설 나오는 것이 용도 경중의 원칙이나 용도 경중의 원칙, 등록 선의 원칙 이런 것은 학설이야. 근데 굳이 뭐 요 학설까지는 암기까지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지문에 나올 정도였어. 지문에 하나 정도. 용도 경중은 이건 수직적 용도 경합이 있을 때 중한 용도를 찾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시간적 용도 경합이 시간적 용도 경합이 생기면 먼저 등록된 게 우선이다. 이런 것들은 학설에 불과. 이건 학설. 그래서 자 지목 설정 원칙 요 기억해 줍니다. 일필일모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 다음에 일시변경 불변, 영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용도경중 등록성의 원칙 이런 게 있다. 요까지는 일주일만 쓰자 해서 일주일 사용이라고 기억해줘요. 일주일만 쓴다. 언제? 시험 직전에 일주일만 쓰면 돼. 그리고 합격을 하면 잊어도 괜찮아.
이거 모른다 해서 부동산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험을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일주일 사용 기억한다. 일필목 주지목 추종 일시변경 불변 영숙성 원칙 그다음에 사용 목적 추종 용도 경중 등록선의 원칙 이런 것들이 지목 설정 원칙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목 표기. 자, 요 지목의 표기 방법.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목 표기. 표기는 이제 뭐 다르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집원과 달라요. 이거는 대장에 표기할 때와 도면에 표기할 때좀 다르다. 대장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면은 지적도 하고 임야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장과 도면에 표기할 때 다른데 대장에 표기할 때는 지목 기록하는 칸이 미리 주어져 있어. 란이 있다면 란이. 그래서 여기는 정식 명칭을 코드 번호와 함께 코드 번호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 1번부터 28번까지 숫자가 매겨져 있는 거니까 정식 명칭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주유소 용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유소 용지 이렇게 다잘 써주면 돼. 지목 란에다. 근데 도면에는 이런 걸쓸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원 숫자만 쓰여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집원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소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을 다쓸수 없어서 약식으로 줄여서 써야 돼. 약식 부호로 쓴다. 이 부호로 써야 되는데 부호로 쓰려 보니까 28 지목이 총 28개나 되는데 28개 지목도 암기하기 어려운데 부호도 또 28개 나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부호로 쓸 때의 원칙은 뭐냐? 원칙은 첫 글자만 따다 쓰자. 두 문자. 요두 문자라는 게 뭐냐? 머리 글자. 한 글자씩. 요거. 여기서 주유성지라면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주. 쓰면 주라는 건 주유성지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첫 글자씩 따다 쓰니까 뭐가 생긴다? 겹치는 게 생겨, 겹치는 거. 겹치거나 혼란스러운 게 생겨. 그럴 땐두 번째 글자 따서 차 문자. 요차 문자랑 두 번째 글자. 차 문자 따서. 요차 문자를 따서 쓰는데 첫 글자 따서 쓰는 게 28개 중에서 24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 알았어요? 그럼 차 문자 쓰는 게 4개야.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면 여러분 암기하면 뭘 암기할 것 같아? 그래서 천재는 28개를 다 암기합니다. 조금 바로 밑에 있는 천재 바로 밑에 사람은 24개를 암기할 거죠. 우리 같이 머리가 좀안 들어가면 몇 개? 4개만 암기하면 돼. 그래서 4개만 알면 나머지 다첫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줍니다. 천원 차장을 요 4가지 두 번째 글자 따라 쓰는 거 28개 중에서 4가지만 두 번째 글자. 천은 뭐냐? 이건 하천이야. 하천. 하천 하가 아니고 천으로 가. 원은 유원지야. 차는 주차장이야. 장은 공장 용지. 요네 가지. 자,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 용지. 네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천이 천으로 갔냐면 학교 용지 때문에. 똑같진 않지만 혼란이 염려가 있어서. 학교 용지 학을 쓰기 때문에 효과 잘못하면 겹칠 수가 있어요. 점이 하나 튀거나 그러면. 두 번째, 유원지는 유지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주유소용지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장 용지는 공원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28개 중에서 24개는 첫 글자, 4가지가 두 번째 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차 문자 두 번째 글자 쓰는 거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 줍니다. 천원 차장. 차를 탔더니 차장이 차비 1,000원이에요 라고 해 주는 천원 차장. 차만 보면 여러분 천원 차장 생각하는 거예요. 네, 퇴근하려고 차 가서 시동을 걸기 전에 문을 딱 여는 순간 천원 차장. 천이 뭘까? 하천. 원이 뭘까? 유원지. 차가 뭘까? 주차장. 장이 뭘까? 공장 용지. 이네 가지를
1년 동안 시험 볼 때까지 10월 달까지 생각하며 다니는 거야. 문을 열면서 지나가는 차가 이상한 게 보였다. 천원차장. 차만 지나가면 천원차장 생각하는 거 한 번씩. 그러면 이지라도 못 잊어. 나중에 시험 합격을 하면 큰일 나. 도대체 지울라도 안 지워집니다. 이런 사람들 억지로 지울 나올 필요 없습니다. 천원차장 꼭 기억하실 것. 표기 방법. 그 다음에 28개 구체적 지목은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지목 중에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각 구체적 지목을 보면은 본문 내 이렇게 본문 지목이 뭐다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를 기억해야 돼. 요걸 꼭 기억해야 되고 본문에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요게 있는 게 있어요. 요게 단서가 붙어 있는 반드시 시험 문제. 단서. 단서란 뭐야? 다만 단 다만 단 이런 게 제외시킨다.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다 시험 문제예요. 알았어요? 단서가 붙어 있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247페이지에 247페이지 피셨어요? 자, 이거 지목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만 나면 자주 읽어보면 돼요. 거기 보면 전부터 해서 잡종지까지 총 28개가 나와 있어요. 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한 작물 재배입니다. 거기다 곡물, 원예작물, 과수를 뺀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이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나열된 작물을 곡물 하나만 알고 가면 안 돼요. 거기 원예작물 중에서 전에는 자 보세요. 전호면 여러분들이 자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일정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뭐가 있어? 첫째 곡물 보리나 뭐 이런 거 있죠? 곡물 그 다음에 원예작물 원예 예 고개 원예작물 원예작물 중에 뭘 빤다고? 과수류는 빼. 왜? 과수류는 따로 있기 때문에. 과수류가 뭐야?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는 나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야? 과일이지만 과수류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보지. 나무에서 열리는 거 아니야. 식물에서 열리니까. 그건 전이야 전. 그래서 과수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는 과수류를 제외한 원예작물.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나와? 약초가 나오지? 약초. 그 다음에 어떤 거? 지금 뽕나무. 여러분들 뽕나무가 과일 이거 뽕나무에서 과일이 열릴 거 아닙니까? 오디가 과일이 아니야. 오디라고 있어. 뽕나무 과일 조그맣게 열려. 근데 옛날에는 별로 그걸 과일 취급 안 해. 요즘에는 막 그게 상당히 건강에 좋다 해서 많이 뽕나무 잎사귀나 누에나 뿌리든지 다 이 건강식품으로 다 이제 가공해서 나오지만 종래 그 뽕나무는 누에를 키워서 그 실 우리가 명주 그거를 저 비단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생산하는 수단으로 썼었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서 뽕나무는 이 당시 이제 과일로 여기서 나무에 열매 열려도 과일이라고 안 봤어. 뽕나무를 재배한 뭐가 된다? 전이야 전. 그 다음에 당나무는 이건 옛날에 우리 종이 만드는 원리 있죠. 이거 당나무라고 그래. 나무 껍질 벗겨서 이거를 종이를 만드는 그 재료 쓰는 거예요. 종이 원료가 당나무야. 당나무. 그 다음에 묘목이나 관상수. 묘목 관상수. 이런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와 그 다음 뭐가 나왔어? 식용 목적 죽순 재배. 여기에 식용 목적 죽순 재배. 죽순 재배지. 이게 전이야. 여기서 죽순 재배 주의할 게 나무가 자라는 걸 죽림지라고 해요. 죽림지. 죽림진 뒤에 가면 임야에 들어가 있어. 임야. 그래서 여기서 식용 목적 죽순 재배한다. 이것만 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 여기에 나열됐는데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다. 이건 답과 구별해라. 그 다음에 여기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그리고 식용목적 죽순재배지. 식용목적 죽순재배지. 그래서 전하면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 관상수, 죽순재배지. 이게 자동 나와야 돼. 자꾸 읽어야 돼. 그래서 이건 본문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알아둘 거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걸 알아둬야 되냐? 그냥 곡물만 재배한다면 되는데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어.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뭐라고 하냐? 곡물 얘기 안 해. 그냥 물을 상시 이용하고 당나무, 묘목, 관상수 이렇게 여기를 잘라버려. 그럼 이
여기만 암기했던 사람은 이상한데 이게 있었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들어간 항목이 있으면 한 다섯 개가 되는데 이런 걸 기억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전, 고개, 약봉, 닭, 묘관, 죽순. 말 만들어서 암기하든 이렇게 하시오. 자, 이게 전에 들어간 본문 내용이고 여긴 지금 단서가 있어 없어? 없잖아. 답에도 단서가 있느냐? 없어. 답에도. 답은 뭐야? 답은. 답은 이게 이렇게. 전후에 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네 가지 작물이 나와야 돼. 뭐가 나와? 거기 보면 벼, 연, 미나리, 왕골. 요 네 가지. 벼, 연, 미왕. 이런 작물을 재배를 해야 돼. 재배. 이거 항상 이런 말 여러분들 용어상 보세요. 재배한다가 반대된 말이 뭐야? 반대된 말이. 재배. 재배하는 건 사람이 노력을 써서 인공적으로 가꾸는 걸 재배라고 하지? 뭘 재배? 식물 재배할 때 재배라고 그래. 이거 반대말이 뭐야? 자생. 지가 스스로 크는 거야. 벼가 자생해. 그럼 뭐야? 답이 아니야. 물을 상시 이용해서 벼를 어떻게 돼? 재배해야 돼. 여기 나열된 작물을. 연이 뭐야? 연. 연근. 연꽃 밑에 뿌리 채취하는 거 있죠? 연근을 재배한다. 근데 연이 자생해. 그러면 이건 유지에 불과하지 답이 아니야. 알았어요?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연근 채취 목적으로 그걸 가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나리, 왕골. 이건 뭐 여러분들 뭐 돗자리 같은 거 만드는 거 알죠? 미나리. 여러분들 미나리꽝 같은 거 알죠? 이런 거. 이제 모르는 단어 없어. 벼, 연. 연인 연근을 말하는 거예요.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다. 근데 이게 재배하지 않고 연이나 왕골이 이걸 자생하는 쪽으로 가면 이거 자생하면 이건 저 19번에 가면 유지라고 나와. 유지. 유지해 보면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토지도 어디다? 유지에 들어가 있어. 그럼 이런 걸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두시고. 그다음 과수원 보세요. 거기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 밑줄. 과수류 집단 재배.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빨리빨리 해줄게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야 돼.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와야 돼. 자, 과수류를 뭐 한다고? 집단 재배. 과수류가 아까 뭐라 했지?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야 돼. 집단적이야 돼. 재배해야 돼. 자, 과수류가 아닌 건 집단 재배도 과수원이 아니고 과수류가 집단적이 아니면 이건 과수원이 안 돼요. 우리 시골집에 가도 감나무 다섯 그루 있고 거기 뭐 몇 가지 과일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가꾸고 있어. 그럼 과수원입니까? 고향집 앞마당 앞쪽에 감나무 다섯 그루 사과나무 두 그루 있다. 그럼 과수원이야? 말이 안 돼. 이건 집단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배래. 재배. 재배하는 건 아까 뭐라고? 인공적으로 가꾸라고 했지. 반대말 자생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뒷산에 가보니까 밤나무가, 이 밤도 과일이지, 밤나무가 집단적으로 자생하고 있네. 그럼 임야, 임야. 알았어요? 세 가지 단어를 꼭 알아두시고. 과수원부터 뭐가 나와? 여기 단서가 나와. 여기 단서 아까 양이부 지안에 나왔지. 여기 뭐가 제외 된다고? 주거용 건축물 딱 나와있죠. 자, 거기 보면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진 대로 한다. 요 말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목장용지에서도 핵심이 거기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했다. 초지, 목초지. 이 초지하고 두 번째 나온 또는 축산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가축 빗줄. 초지와 가축. 여기서도 이제 목장용지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목장용지는 목초지, 요 초지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인데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축사부지란 말. 축사.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축사의 부지다. 여기. 근데 요 가축의 범위가 종류가 많다는 거. 가축. 우리가 아는 당연한 건 가축으로 시험에 낼 이유가 없어. 축산법에 가면 가축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책에 조금 언급해 놨죠. 248페이지에 가보면 자, 가축의 정의에서 거기 보면 축산법 제2조 1호 거기 법률에는 소, 말, 양, 돼지, 닭, 그 밖에 농림, 부령 이렇게 나왔고 그 시행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사슴 등등 쭉 하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 고시까지 언급하고서 거기에 가면 그 언급된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냐면
거기서 자 메추리와 꿀벌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 시행 축산법 시행 규칙에 나온 메추리 꿀벌이 보이지? 자 메추리 꿀벌이 여러분들 가축처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걸 내는 거지. 가축처럼 보이면 안 내요. 소, 돼지, 닭 이런 걸 낼 이유가 없고 메추리 꿀벌 사육하는 부지는 메추리 꿀벌이 축산법상 가축에 들어가니까 이걸 사육하면 뭐가 된다? 축사. 가축도 직접 키우는 걸 뭐라고 해? 이건 우리가 사육이라고 해. 사육. 아까 식물은 뭐라고 해서 여기 재배. 사육하지 않고 지가 커. 야생, 야생 밖에서 지들이 크는 게 있지. 야생하면 이건 목장류 될 수 없지. 노루가 100마리가 산에 뛰어놀고 있네. 모루가 지들이 크고 있어. 야생이지. 이게 목장용지야?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임야이지. 노루를 딱 사육하고 있어. 안에다 기를 수 있지. 노루도.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가축 범위에 들어가냐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축의 범위도 축산법에 가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야생 습성이 순화돼가지고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면 가축으로 보겠다는 규정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나열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들 수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도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보세요. 가축에서 요 축산법 여기도 목장류 뭐가 있다는 거 여기 세 가지 조심해야 돼. 목장용지에도 단서가 있어. 여기 자 돼지를 키운다. 돼지가 가축이야. 그럼 돼지 키울 때 돼지가 돼지를 키울까 사람이 키울까? 그럼 사람이 키울. 그래서 사람이 키우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도 목장류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이렇게 살라고 주거용 건축을 만들어. 주거용. 주거용을 하나 만들어 왔어. 애기가 살면서 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전체가 목장용지 돼서 이게 요 주거용 건축 부지를 주된 토지 집어넣느냐 아니야 이걸 볼 때 여기 목장용지에도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면 이거는 목장용지가 아니라는 거야. 뭐가 된다? 대가 된다. 이걸 가축 목장용지라면 여기 뭐야 A도 너도 돼지냐 이렇게 하는 거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목장용지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가 된다? 대. 이 세 가지 나와. 아까 지금 뭐가 있어? 조금 전에 봤던 과수원 그 다음에 목장용지 뒤에 가면 묘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묘목과. 자 묘지에 가도 묘지 관리라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 묘지 요즘 공원 묘지들이 많잖아요. 묘지에 보면 이게 공원화돼 있어. 거의 묘처럼 안 보여. 근데 여기 묘지 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건물이잖아. 주거용은 아니지만 이 관리사무소 부지가 뭐냐. 이거 건축물이니까 이거 뭐가 된다? 이거 대야 돼. 이건 묘지가 아니야. 이 묘지 관리사무소인 대. 여기 만약 이것도 묘지라면 여기 뭐 유령들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체들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건축물 부지가 양입되지 않는 것이 세 가지밖에 없어. 목장용지 지금 과수원 목장류 묘지 이 세 가지가 양입지한 아까 양입되지 않을 때 양입지한 첫째 대가 되는 거 요거 나열한 것이 실정법상 나와 있는 유일한 세 가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묘목과 기억해야 됩니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 세 가지만 대야. 그럼 이걸 빼면 다 뭐가 된다는 거야? 주된 지목 들어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양임이 제한이 있지만 이게 뭐냐? 자 여기 이렇게 공장이 있어. 그럼 이게 뭐야? 공장용지. 공장 안에도 사원 기숙사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여기 주거용이 있네? 이게 뭐냐? 대가 아니야. 이건 공장용. 양입돼 버려. 자 학교 안에도 기숙사 만들어서 이거 뭐가 돼? 학교용지.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종교,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시설 안에도 뭐야? 여기 목사님이나 주지가 사는 집이 있을 수 있잖아. 사택. 그래서 여기 종교용지 안에도 이런 건축물이 있다. 다 뭐야? 그냥 종교용지. 이게 요 세 가지 빼놓고는 다 양입돼 버려. 요 세 가지만 대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요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세 가지 기억하고 그 다음 임야에 나열된 거 거기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일곱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수림지 수 중림지 축 암석지 암 자갈땅 자 모래땅 모 습지 습 황무지 수주감자 모습 황 이 일곱 가지 기억해야 돼. 자 임야에 나열된 일곱 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시험 때까지 10월 달까지 기억해야 돼. 자주 봐가지고 그걸 기억해 놔. 수죽 암자 모습 황 기억합니다. 이건 임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모래땅은 하천이다 하면 틀려. 모래땅 어디다? 임야. 그 다음에 황무지는 잡종지다 하면 틀려. 어디에 들어가서 황무지가? 임야. 여기 나열된 걸 딱 기억해 줘야 되지만 못 찾아내. 하나씩 떼가지고 물어보면 여러분 다 틀려 또. 그러니까 임야에 들어가 있는 일곱 가지 기억해 주라는 거야. 수주감자 모습황 자주 해서 암기해 놔요.
광천지는 온수석수 약수 저기 약수나 석유류 등이 용출 받아 솟아 오른다는 거야. 땅에서 용출구 그 유출한 부진 광천지라고 하는데 단서가 나오지 온수 등을 다른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이거 다 뺀다는 거야.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진 제외시킨다. 단서가 붙어 있는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염전은 소금을 채취하는데 단서에 보면 뭐가 나왔어?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을 사용하면 제외시켜라. 동력을 사용하면 공장용지가 돼. 그러니까 염전이 되려면 지목이 염전이 되려면 무슨 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해야 된다? 천일제염 방식. 천일제염 방식이란 게 뭐야? 햇볕을 이용해서 증발시켜야 돼. 공장 전기로 물을 증발시키면 안 돼. 바닷물 끓이면 소금이 나오긴 나와.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그건 공장용지가 되기 때문에 천일제염 방식에 따라서 염전 이름 봤지? 염전? 천일제염 네? 공장용지 붙인 거. 그럼 동력을 사용했다면 공장용지 가야지. 천일제염 방식에 의할 때만 공장 저 염전이 된다는 거야. 대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 얘기해? 대. 대지는 건축법상 용어입니다. 지목은 대라고 해야지 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영구적 건축물 중에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 거기 자, 요 여섯 가지. 자, 주거용, 사무용, 점포, 그다음에 문화시설 중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주사점, 박극미. 기억해야 돼. 주거, 사무용, 점포, 그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이게 대가 돼. 만약 건물이 용도가 무엇에 따라 지목이 다 바뀝니다. 자,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 무슨 건물이냐? 교육용이야. 초등학교야. 이게 무슨 용지? 이 땅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학교용지. 학교를 폐교했어. 지나가다 폐교를 하나 사서 어떤 지나가는 다그 애가 여기다 십자가 하나 꽂아놓고 기도하고 앉아있네? 뭐가 돼? 종교용지. 물론 지목 변경을 해야지 다. 용도면 건물 용도를 바꾸면 지목이 바뀌어버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연수원을 쓰고 있다. 연수원. 그럼 뭐야 이거? 이거는 대. 이런 식으로 건축물 용도가 뭐냐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이다 공장용지 주차용 건축물이다 주차장 다 지목이 달라. 그러니까 대가 되려면 어떤 거? 주거용 사무용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게 대가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고요. 공장용지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 거기 제조업을 밑줄 치면 되겠고요. 제조업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뭐 큰 공장만 생각하면 안 되고 미국 처리장 즉 도정업 같은 거 있죠. 미국 처리장이나 자동차 정비 공장도 다 공장용지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공장 안에 있는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던 체육시설 그 다음에 무슨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장용지가 돼요. 공장 울타리 안에 있으면 다 공장용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는 학교 교사. 교사라는 것은 뭐예요? 학교 교사는 학교 건물 말하는 교사. 이 선생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교용 건축물을 교사라고 그래. 교사. 집사자예요. 집사. 집사. 이렇게 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울타리 안에 학교 울타리 안에 여기 학교 교실도 쭉 있어. 이건 학교용지. 운동장 있어. 이거 학교용지. 여기에 체육관 있어. 학교용지. 여기 기숙사 있어. 학교용지.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 알았어요? 학교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교사 이에 접속된 부속설물 및 체육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학교 울타리 밖에 있어. 이게 뭐 농과대학인데 요즘 또 생명공학대학 이름 바꿨죠. 생명공학대학인데 여기에 실습지가 있어. 여기 전에 있고 답에 있고 임야에 있어. 이게 실습지야. 실습지가 학교 울타리 밖에 있어. 그럼 이건 학교용지 아니야. 그 떨어졌다 이런 말 쓰면 학교 시설 구역으로부터 분리 떨어져 있는 실습지 기숙사 사택 이런 것들은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차장도 중요한 지목입니다. 주차장 여러분들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췄거나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가 주차장인데 거기 제외시키는 가나 단서가 붙어 제외한다 꼭 기억해야 될 때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 자 첫째 노상 주차장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그 다음에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 네 가지는 제외시킵니다. 자 노상 주차장 도로에 불과한 거죠. 노상 주차장. 그런데 부설 주차장 제외시키는데 이것은 주차장에서 이 주차장에서 제외시키지만 여기 부설 주차장에 주의할 게 하나 또 있어. 뭐냐면 주차 유발 시설물 주차 인근
주차 유발 시설 인근 독립적인 거야. 독립. 이때 부설 주차장은 다시 주차장이 된다. 이것은 그냥 또 주차장 예외 주차장이 된다. 이런 얘기. 요걸 주의하시고 그다음 노상 주차장, 물류장, 그다음에 야외 전시장. 차가 밖에 야외 전시돼 있어. 주차에서도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차 유발 시설 부지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이란 뭐냐면 여기 백화점 있다. 톡 대로변에 백화점 있어. 백화점. 점포니까 이 백화점 뭐야 이거? 백화점에 속해 있는 이건 토지 지목이 뭐야 이거? 대지. 근데 여기 백화점 이 부설 주차장 이건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거? 주된 지목을 따라가야지 돼. 근데 백화점이 포화 상태가 여기 인근에 여기다 여기 에치 백화점 부설 주차장 이렇게 만들었어. 이건 부설 주차장이 독립적인 주차 시설이니까 이거 뭐야?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주차장. 요 얘기. 그래서 거기 단서 문제를 잘 보란 말이에요. 주차장에서 가번에 나온 거, 가목에 이거 가목이라고 한다 했죠. 주차장법 제2조 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제외시키는데 거기 주차장법 19조 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이 얘기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다시 주차장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이나 야외 전시장도 제외시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유 수용지에서는 거기 단서를 주의해야 돼. 석유류 등 판매를 위한 일정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가 주유 수용지인데 제외시키는 게 뭐야?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외시킵니다. 단서는 꼭 체크해놓고 봐둬야 돼. 이거는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가 되지 주유 용지가 아니야. 창고 용지는 핵심은 독립적이어야 돼. 독립적. 물건을 보관 저장에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인데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창고 용지가 되면 자 독립적인 시설물 말아요. 이건 물류창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부설된 창고는 창고 용지가 아니야. 우리 시골집에도 창고가 있어. 헛간이. 그건 창고 용지가 아니고 뭐다? 대야 그냥. 여기서 창고 용지란 건 물류창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도 시험에 자주 나온 지목인데 도로도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형태를 갖춰 이용된 토지라고 했죠. 보행. 걸어 다니는 것도 도로입니다. 차량 운행. 차가 다니는 것도 도로예요. 근데 그 밑에 나온 것 중에 주의할 게 있어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밑줄 딱 치고. 휴게소가 어디에냐에 따라 다릅니다. 거기서 휴게소가 고속도로에 있느냐 국도나 지방도에 따라 다른데 휴게소 부지. 이것은 고속도로에 있으면 이건 도로, 국도나 지방도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뭔다? 이것은 대. 자, 주의해서 봐야 돼요. 휴게소가 고속도로나 국도 여기 있는 다 달라지는데 휴게소가 어디에 있냐 봤을 때 고속도로에 있어. 그럼 도로의 부재 시설에 불과해. 근데 국도나 지방도에 있어. 이건 대가 돼.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단서 또 하나 나온 게 어떤 게 나와? 도로에서 단서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안 설치된 통로는 제외시킨다. 아파트 안에 있으면 대,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용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꼭 주의하시고 철도 용지는 그 궤도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일정한 궤도 레일을 깔았다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궤도가 깔려 있으면 다 철도 용지로 가. 근데 그 지상에 무슨 건물 들어서도 바닥에 레일이 깔려 있으면 뭐라고? 철도 용지야. 용산역사 서울역사 밑에 지금 엄청난 건물 딱 들었잖아요. 빌딩 들었어. 밑에 철도가 지나가. 레일이 깔려 궤도. 이거 궤도라고 하잖아. 그럼 이 여기에 각종 백화점, CGV 다 들어와 있어도 이건 뭐냐? 이게 대가 아니고 이거 뭐다? 여기 궤도가 있으니까 레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다? 철도용지야. 철도용지. 이거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걸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등은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서 제방은 뚝인데 무조건 여러분들 하천과 그 밑에 나온 하천과 구거 요거, 여러분 구거랑 또랑을 말합니다. 물이 흐르지만 하천 다 물이 흘러. 하천은 뭐, 어떤 물이냐? 자연유수. 항상 자연적 물이 흘러. 여기 인공적인 수로란 말이 나와. 그 다음에 하천에서는 하천 규모가 커. 규모가 작아. 그리고 하천은 뚝이 있으면 뚝은 이건 하천 뚝은 제방이란 별도의 지목이 있어. 이 뚝은 여기 국어에는 뚝은 이건 국어에 그냥 포함시켜버려. 알았어요? 차이가 있어. 자 한강 학원 한강 여기 저기 금강 학원이나 충청도 같은 여기 가면
금가하고 이 뚝을 막아놨어. 뚝 크게 여기도 이건 제 방이고 여기에 뚝 있어. 이런 뚝. 이런 뚝은 뭐가 동립적 뚝을 막았다면 이건 뭐가 된다? 여기서 뚝은 제 방이라는 지목이 있어. 제 방. 무엇을 막냐에 따라서 방수제, 방파제, 그 다음에 방조제, 방파 이런 막는 목적물에 대한 명칭만 바꾼 거야. 바닷물을 막기 위한 뭐라고? 방조제. 파도를 막으려면 방파제. 물을 막으려면 방수제. 모래를 막으면 방사제. 이렇게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런 뚝이 있을 때 이걸 제방이라고 하는데 하천이 이건 제방이지만 우리 전원주차나 저놓고 여기에 여름에 요 산 비탈 있는데 산에서 물이 나올 것 같아 여기다 이렇게 조금만 또랑을 파놨어. 여기다 이렇게 흉관 하나 묻어가지고 물이 좀 흐르게 만들어줬어. 인공적인 수로 규모가 작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구거. 여기도 뚝을 조금만 만들어놨어. 이건 제방이 아니고 뭐야? 구거 일부야. 그렇죠? 그래서 규모의 크기로 나누면 되겠고 하천하면 자연유수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가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하천은 규모가 커요. 국어는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유지 아까 물이 고여있는 곳인데 댐이나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 이런 토지하고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 잘 봐두라 했지 연왕굴이 자생한다. 아까 연왕굴을 재배했어. 그럼 뭐가 되는데? 답인데 자생해. 그럼 어디로 간다? 유지. 조심해. 양어장 핵심은 육상. 육상. 가두리 양식장이나 뭐라고? 육상. 해상에 있으면 이건 바다야. 등록대상이야. 육상에 있는 것만 돼. 육상에. 육상에서 수산 생물이 번식 양식을 위해서 일정한 시설 갖춘 부지들. 이걸 양어장이라고 한다. 육상에 따라 조심하시고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 공급하기 위한 시설 여기서 취수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시설 이게 수도용지, 수용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단서 놓고 그러니까 쭉 잘 그냥 읽어만 봐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원도 중요한 그런 지목 중에 하나인데 자 법률에 거기 보면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 고시돼야 돼요. 관계 법률에 의해서 뭐로 공원 또는 녹지로 공원으로 지정됐다 법률 어디서 법률에 의해서 녹지로 지정됐다 이거 어디에서 지정해 준다 법률에 의해서 공원 녹지로 지정된 곳이 되면 이건 공원이지만 아무리 경관이 아름다워도 법률에 의해서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이 안 되면 그거는 뭐가 아니다 공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공원 중에서도 제외된 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 뭐냐면 여기서 자연공원법상 공원 자연 법률에서 공원으로 지정됐어. 국립공원 계룡산 뭐냐? 공원이 아니고 지목은 뭐다? 임야야 임야. 자연공원법상 공원 주의하라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원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묘지공원. 묘지공원도 이건 뭐야? 지목이 묘지가 따로 있어. 자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되면 이건 공원이지만 여기 제외시키는 거 두 가지가 있어. 어떤 거?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임야고 제외시키고 묘지공원은 공원보다는 요 묘지가 핵심이야. 묘지입니다. 요 두 가지를 주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용용지 거의 나열된 거 주의할 게 많아요. 채용용지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형태를 갖춘 거기 나열된 거 뭐라고 나와서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나열된 거 자 채용용지 자 뭐라고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요 일곱 가지가 나열돼서 잘 봐도 돼요. 그리고 거기 뭐가 나와? 단서. 다만 체육시설서 밑줄 칩니다.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면 제외시킨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추면 체육용지가 된다는 얘기야. 거기서 미흡한 자 정구장이나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흘러가는 물을 이용한 요트 카누장은 제외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 거기서 골프 연습장이 영속성과 독립성이 없다면 이건 채용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 대전에 있는 이 건물 위에다가 옥상을 활용해서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서 독립적이에요? 아니니까 제외시켜. 그 다음에 영속성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임대해서 했다는 거야. 근데 만약 이 위에다가 이 건물이 넓어서 이 옥상이 비어있어. 이 골프 연습장 만들어봤어. 이건 지목은 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골프 연습장은 그냥 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골프 연습장은 이것은 임대해서 만약 이 다른 용도로 일시적 이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영속성과 동성이 없으니까 저기 채운 게 안 됐는데 너무 잘 돼서 돈을 벌어서 이 밖에다 저 외곽 지역에 임야를 이만큼 사가지고 임야 사서 여기다 개발해가지고 골프 연습장 만들었어 아예. 이게 뭐야? 영속성과 독립성이 있지. 그럼 뭐가 된다? 채용용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영속성과 독립성이에요.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유원지. 거기서 보면 자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대 적합한 시설 갖춘 각종 여기 나열된 게 나와요. 어떤 거?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 놀이터, 동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이것도 나중에 기억해 줘야 돼. 일단은 밑줄 쳐놓으세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안 되니까. 자, 동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낚시터, 어린 놀이터, 그 다음에 유선장, 배 타는 곳이에요. 놀이배, 그 다음에 수영장. 이렇게 유원지에 들어가 있어요. 8가지. 주의할 게 거기 경마장을 보세요. 경마장 지금 유원지에 들어가 있지? 근데 말을 타더라도 경마장 있고 바로 위에 채용용이 승마장 있어요. 승마장 이거 어디? 채용용지. 경마장 어디? 유원지. 자 경마장 운동을 하는 사람은 기사밖에 없어요. 기사도 직업상 지가 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일반인들은 말 타러 가는 게 아니지 놀러 가는 거예요. 경마장은 유원지 그 다음에 승마장은 체육용지 이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교용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저기 종교용지라고 하지 교회 뭐 사찰용지 이런 게 없어. 교회 사찰 향교 등 다 묶어서 종교용지라고 그래. 근데 향교는 무슨 종교 관련 있을까? 향교는 향교. 유교 관련 유교. 종교수 색채는 낮지만 이거보다 더 낮으면 뭐냐? 우리 집 사당도 있어. 우리 집. 여러분들 고향 조상들 모셔놓은 사당이라고 있어. 집을 지어놓고 1년에 시제 제사 한번 지내 이렇게. 요게 김씨 사당. 사당은 지나가는 일반 공중이 제사를 지내진 않아. 특정한 후손만 지내. 그래도 일반 공중 제사 지내는 거 아니지만 요 사당 부지도 제사 의식을 거행하니까 종교용지로 하라. 이런 지리신 내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예실든 기독교나 불교나 이거만 있는 게 이슬람 사원도 뭐냐? 종교용지야. 나가서 뭐도 된다고 그렇게? 사당 부지도 종교용지. 그 다음 사적지에서 보면 거기 문화재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유적고적 기념물 밑줄 쳐놓습니다. 근데 단서가 나와. 이런 유적고적 기념물이 어디에 있다?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외시킨다. 즉 양입되는 거 이거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양입. 주된 짐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묘지를 보세요. 묘지.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돼 있거나 요즘에 보면 아까 이걸 저 뭐라고 하냐면 봉안시설 각종 이게 봉안 이런 표현을 써요. 납골이라는 말 안 쓰고 봉안. 봉안시설. 이것도 다 묘지입니다. 봉안시설. 시체 유골을 봉안한 시설. 묘지에서 아까 단서 얘기했지? 아까 묘목과 얘기할 때 묘지, 목장용지, 과수원 이 세 가지 건축부지가 대가 된다고 이 세 가지 예외를 얘기했어요. 거기 보면 묘지 관리라는 건축부지는 대로 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잡종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 27가지 안 들어가면 다 잡종지로 가야 돼요. 잡종지. 그래서 거기 나열된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갈대밭. 그 다음에 시류에 물건 쌓아두는 곳. 이걸 야적장이라고 그래요. 시류에 물건 쌓아둔다. 시루봉에 쌓은 곳, 돌을 캐는 것 채석장이라고 하죠. 흙을 파는 것 채토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야외시장, 그다음에 비행장. 이 비행장 여러 번 나왔어요. 비행장. 그다음에 마을의 공동 우물. 그리고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변전소, 송수신소, 자 송유시설. 아까 송수시설은 수동지지만 송유시설은 잡종지입니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그다음에 쓰레기 우물처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잡종지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거의 단서가 나와요. 원상회복 조건은 돌을 캐나거나 흙을 파는 것을 제외시킨다. 아까 원상회복 조건이나 많이 나오면 뭐라 했지? 원상회복 조건? 이거는 이제 지목설정 원칙 중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영속성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면 잡종지인데 돌을 캐내되 원상회복 조건은 돌을 캐내라 그러면 잡종지 아니라는 거야. 뭐 임야에서 돌을 채취한다
돌을 파내고 원상의 복조건 허가를 내줬어. 그럼 돌 파내고 다 몇 건 해야 돼? 그럼 그냥 임야 이거는 원상의 복조건에 만 들어가 있으면 이 지목 설정 원칙 중 이 영속성 즉 일시 변경 불변 원칙 때문에 이런 단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이니까 제가 28개 한번 다 나열해줬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주의하면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꾸준히 봐도 나중에 지목 설정을 이거 지목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아까 표기 방법 다 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지목 관련된 문제 예시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왔나? 자, 25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부 다 여러분 단서 문제가 연결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옳은 걸 찾으라고 해서 자, 26회 문제입니다. 보시세요. 자, 초지를 조성했다. 축사람 낙로 그리고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아까 뭐라 그랬지? 대라 했잖아. 목장용지, 과수원, 묘지 이 세 가지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주거용 건축물 때문에 단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또. 그다음 물건을 보관 저장 위해서 독립 설치된 보관 시설 물 부지. 그리고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 부지는 뭐냐? 대가 아니고 뭐다? 창고용지가 따로. 창고용지가 따로 있었잖아. 제조업을 하는 공장 시설 부지하고 그 안에 있는 의료 시설이나 체육 시설 전부 다 뭐가 된다? 공장용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 주로 재배. 이건 뭐라? 답이라고 했지. 농지란 건 지목은 없어. 막 만들어냅니다. 출제율 막 지목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막 내요. 그 다음에 용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이런 어디로 가야 돼? 구거 같다. 구거. 구거. 아까 인공적인 수로 구거. 자연유수 하천.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출제되는 건 주로 핵심적인 키워드하고 단서 문제. 단서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와. 그래서 이 지목에 관한 건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암기할 건 암기하고 근데 자주 읽어보면 대부분 다 알아요. 암기까지 안 해도 계속 읽다 보면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다 어디에 들어가면 다 알아. 핵심적인 읽을 때 단순히 평면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단서를 주의하고 아까 핵심 단어들을 주의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 나중에 다 암기시킬 거예요. 일단 처음이니까 쭉 한번 설명한 거고 이렇게 28개 지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가서 반드시 28개 지목 제목만 써봐. 제목 3번씩 써오기 10분 정도 소요될 거야. 28개 제목 전, 답, 과순, 제목 이렇게 쓰면 한 10분 안에 쓸 수 있어. 28개 제목을 써보는데 최소한 이런 지목이 있다는 걸 알 정도 되어야 시험을 보는 거지 공부했는데 이게 있는지 헷갈린다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농지가 있나?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야. 전 답은 있지만 농지는 없잖아. 그리고 지목을 추진 막 만들어내요. 마구잡이로. 그리고 단서에다 딱 다 빼버리고 만든다든가 이렇게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으니까 단서에 주의하면서 보시되 일단 지금 여러분 초보 단계에서는 28개의 지목을 써봐야 된다. 세 번 이상 써서 이런 지목이 있다 없다는 구분해야 돼. 최소 그 정도는. 아셨죠? 예. 네. 다음번에 뵐 때는 이렇게 세 번씩 써왔나 확인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